29살에 정점에 도달했던 나는 죽었다. 이런 글귀를 보면 일반인들에게는 자살한 사람의 유서라 생각하고 젊은 나이에 죽었다며 혀를 차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경우엔 죽음에 대한 의미가 달랐습니다. 바로 요코 다다노리입니다. 1965년 도쿄에서 열린 페르소나 전시회전에서 요코가 포스터와 함께 적어놓은 저 글귀는 당시 일본 미술계에 충격적인 한 획을 긋게 만들었지만 사실 그에게는 자신의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선언문과 같았습니다. 현대 일본인의 삶 속에서 역사적 패전 후 가치관이 뒤범벅된 일본인의 자아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냈던 것이었죠. 어려서부터 조국의 패전과 고대 경제성장을 경험한 그에게 죽음의 의미는 그의 디자인 인상에 있어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방식의 반모더니즘을 선언한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는 일본의 시대성이 반영된 혁신적이고 무엇보다 일본적인 포스터 디자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원색의 배경에 일본 문화의 토속적 요소와 일상사진의 이미지를 팝아트 차원에서 콜라주하고 퇴폐적 이미지도 적극 사용해 자신만의 스타일로서 일본의 시대상을 반영했던 것이죠. 1960년대에 그래픽 디자인으로 출발해 80년대 이후 회화를 매개로 일본의 일상상과 시대상을 연결하는 팝아트로 나아간 요코 다다노리. 자신의 죽음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려 했던 가장 일본적인 디자이너. 한순간의 인기가 지나가면 죽어버리는 요즘, 화려한 아이돌 그룹과는 달리 일본인의 내리 속에 시대정신을 심어준 영원한 아이돌 스타. 그는 요코 다다노리입니다.